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참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변화, 쇄신 이거에 박차를 가해도 모자랄 판에 이른바 그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집안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 건이 올라와 있다라는 그 의혹 제기입니다. 친윤계 쪽에서는 당무감사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고요. 반면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친한계인데 유난 갈등에 기생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분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도 한동훈 대표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렇게까지 논란을 키울 일이냐, 이제 그러면서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해명을 하든 당무 감사를 하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문제다 그랬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결코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 하고, 둘을 주면 셋을 달라 하고, 결국은 쓰러지는 모습까지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이러한 신중한 대처를 시간 끌기 하는 것이다, 시간 끌기를 하다가 뭉개는 것이다, 뭐 이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 수사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그 국민의힘 정당법상 당원의 그 명부 조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영장 청구가 가능한 수사 당국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한동훈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친윤계 쪽에서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에는 그윤 대통령 비방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에 못지않게 한동훈 대표 비방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윤 대통령 비방글만 당무감사를 하고 한동훈 대표 비방글은 그러면 조사 안 하냐, 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굉장히 내부적으로 소란스러운데, 최대 화제는 김여사도 명태균도 아니고 게시판 미스터리, 뭐 이런 보도를 또 아침에 조선일보는 했습니다. 그 도대체 게시판의 비방글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작성자가 한동훈이라고 되어 있는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 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김건희는 개 목줄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 또그 한동훈 대표 모친 허 땡땡 씨 이름으로 돼 있는 이제 게시판 글은 이겁니다. 김건희가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아바타지, 둘다 탈당해라. 또그 한동훈 대표 아내인 진 땡땡 이 이름으로 된 게시판 글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일간지 칼럼 제목을 쭉 이제 올렸다, 이제 이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 본인이 쓴 글이 아니다, 가족 명의의 글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거고요. 친윤계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쓴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 앞서서 당무감사부터 해야 된다. 원래 이 당원 게시판에는 이름 세 글자가 다 노출되는 건 아니고요, 맨 앞에 성만 노출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한 유튜버가 그 한동훈 이름으로 검색을 했더니 그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 다수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거진 일입니다. 지금 보름도 지난 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결말을 지어야 될지 보는 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냈습니다.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이러면서 조국 대표가 직접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보니까 거부권을 남용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탄핵 사유로 적시가 돼 있는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남용이라고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그 뒤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유가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자 사설에서 모두 다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의 방탄을 위한 대통령 탄핵 공세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을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도 하겠다. 그리고 검사 탄핵 소추안은 그 다음 날인 29일 날 본회의에 처리를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안을 내겠다고 한그다이 상대는 누구냐면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검사 등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에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뭐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로 회부를 한바 있고요. 또 작년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안동환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헌재에서 기각됐죠. 모두 부당 탄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제 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국가정보원이 보고를 하기를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방사포, 자주포 추가로 지원한다. 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현지 공수 여단 해병대에 배속이 됐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논의를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방사포, 자주포 같은 군수 물자를 수출한 동향도 확인이 됐다. 이런 보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70제곱미터 건물 증축비 미스터리가 있다. 그런 보도를 일면 톱으로 했습니다. 70제곱미터면 20평 남짓되는 그런 넓이인데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주거동 침실 옆에 단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등기부에 안 나오고 예산도 확인이 안 됐다. 수천만 원이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사비 집행 내역. 이것이 안 나온다는 건데,
가령 특정 업체가 무상으로 지어서 대납을 했을 때는 이게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의혹 제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도 등장을 안 한다. 대통령실은 스크린 골프 시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창고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런 보도를 합니다. 구글 어스 위성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절반 이상 나무로 가려진 이 건물은 흰색 외장에 길이가 10여 미터로 업체 관계자 증언 및 제안서 내용과 일치했다. 설계 도면과 동일하게 출입구 쪽이 돌출된 형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구글 지도라고 하는 구글 어스 이런 거에 그 우리의 그 민감 시설, 예를 들면 군부대, 군 시설 또는 정부의 핵심 요인들의 관저, 집무실 이런 위치는 나오지 않도록 뭐 이런 그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위성 사진으로 알알이 다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고 구글 어스라고 하는 일반인도 모두 다 접근이 가능한 이런 사실상 공개된 이런 공중 위성 사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막 공개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구글 쪽하고 뭔가 대책 마련을 위한 협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오늘 썼는데요.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 역대 정권 중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같은 악재도 없는데 3년간 평균 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2년 반 트럼프 제2기 정부가 들어서 있는데 그때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 제가 막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역대 정부들의 성장률 막대 그래프인데요.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경제 성장률인데 왼쪽에서부터 보자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은 아무튼 정부가 낙관론을 버려라.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라. 구조 조정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사대개혁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의 어떤 초당적 협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중국이 11월 8일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지금 무비자, 비자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여행을 갔더니 첨단 결제 시스템에 우리 이 신용카드, 크레딧카드가 하나도 먹히질 않아서 낭패였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 그 휴대폰이 없으면 결제 예약 다 불가하고 유명 관광지도 현금, 카드 다안 되고 길거리에서도 물한병못사 먹는다. 뭐 이런 비명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국 여행 혹시 지금 계획이 있으시면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의 핀테크 수준은 세계 수준이고 국내 일부 IT 앱하고 연동도 가능하지만 이거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크게 낭패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인점포, 자판기, 식당, 구멍가게, 현금도 안 되고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다안 된답니다. 사실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국회 운영위원회의 그 용산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 그 지난번 기자회견 때윤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에 대해 사과했느냐라고 물었던 그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무례했다.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가 없었다. 무례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 다그치듯이 너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는 거야? 네가 잘못하는 거 알기는 해. 뭐 잘못했어? 말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 라면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무례했다라고 했는데 조선일보 정치부의 김승재 기자가 기자 수첩을 써서 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태도를 비판을 했습니다.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또 던져야 한다. 당연한 국민적 의구심을 대신 묻는 기자가 예의가 없다고 한다면 불편한 질문은 받지 않겠다. 언론의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무수석이라는 참모 한 명이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의 언론관이 이렇다면 더큰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칠 때 이런 말 합니다.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이란 없다. 기자가 기자회견에 나서 상대방과 덕담하라고 날씨가 좋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많은 그 칭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덕담하라고 기자회견하는 아니다. 덕담하는 기자는 기자가 아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라. 기자의 질문엔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라는 게 없다. 예의를 갖춘 질문, 무례한 질문도 없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라면 뭐든지 물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기자다. 조선일보가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 그 동생인 김대성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재명의 사과는 바라지도 않는다.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만을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던 날, 어머니는 김문기 형님 묘소를 찾아가서 통곡을 하셨다. 형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던 그 이틀 뒤, 이제 발인을 하던 날, 그날이 12월 24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인 김혜경 씨하고 함께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 그런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보다 그 더한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형님인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다라고 그말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